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3월 17일 화요일 아침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전일 미국 시장 12.93%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나스닥도 12.32% 하락, 반도체 지수는 15.9%가 하락했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들의 상당한 종목이 아니죠. 미국 시장이 상당히 낙폭이 큰데요. 백약이 무효하다, 뭐 그런 표현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독일도 5.31% 하락했고요. 잘 버텨주던 중국도 3.40% 하락했습니다. 자, 중국도 경제 지표 안 좋게 나오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부분이 경제 지표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미국도 지금 1%의 금리 인하, 0%에서 0.25%포인트 금리, 사실상 제로 금리에 돌입했고, 양적 완화 조치를 취해도 시장에서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9% 상승했던 부분, 1% 긴급 금리 인하 소식 때문에 전일 장중에 미국 선물 하한가 시연 이후에 개장된 시장에서는 12.93%로 추가 폭락해 버렸습니다. 자, 환율은요, 우리나라도 1200원대를 고점으로 잘 지켜왔던 부분, 1200원대를 1220원이죠 돌파해 버렸습니다. 여기 고점, 아마 오늘도 추가로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 우리나라도 긴급 발표를, 금리 인하 발표를 했죠. 0.5%포인트 인하에서 0.75%로 금리 인하 조치를 취했는데요. 시장에서 과연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참 씁쓸합니다. 자,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서 4.99% 하락했거든요. 오늘 추가 낙폭 불가피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현재 개장 중인 미국 선물이, 다우 선물이 1.32% 상승 중이고 나스닥 선물이 1.42% 상승 중인데, 이거 뭐 그죠? 빠지기를, 얼마를 빠졌는데 1% 올라간다 좋아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추가 하락하지 않는 것만 해도 일단은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오늘 시장도 한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신 분들 다 반가워요. 자, 전일 미국 시장 9% 급등 이후에 장중에 5% 선물이 하락 중임에도 불구하고 갭 상승 출발하고 돌아서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대로 좀 잘 갔으면 좋은데 아시아 시장이 같이 무너졌습니다. 자, 일본 중앙은행도 금리 인하 발표하고 해도 다시 밀려버리고, 중국도 지표 발표 이후에 많이 밀리니까 같이 동반 하락하는 그런 전일 시장이었고요. 자, 오늘 지금 동시효과 상황을 보자면 코스피가 지금 5.85% 참 말이 안 나옵니다. 5.78%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11.17%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제시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단기성 자금이 아니라면, 그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금리 인하도 했습니다만 공매도 금지 조치가 크게 약발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공매도 금지 조치를 2008년 10월 그리고 2011년 8월 이렇게 두 차례 한 이후에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해 놨습니다만 바로 올라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왜, 한 번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죠?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다지고 조금, 반등 시도가 나오고 또 밀리고 하다가 반등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초기에, 자금 축소해 두었던 분들은, 지금 당장 말고 시장이 조금 더, 반등 조짐이 보이고 할 때, 가지고 있는 종목들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를 확 낮추고 반등할 때잘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자, 현금이 하나도 없고 종목을 다 들고 계신다면, 지지부진한 이 상황에서 반등할 때, 좀 축소하고 다시, 밀리고 재반등할 때 축소했던 물량 다시 사놓고 하는 그런 전략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자, 전일, 여기서 양봉 크게 시연하고 그 다음에 한번더 갔었어야 되는데 참 많이 아쉬워요. 많이 아쉽습니다. 자, 지금 동시효과 상황 한번 체크해 보자면, 아까는, 그죠? 동시효과 상황이니까, 지금 열려봐야 됩니다, 장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 4%대 추가 하락 예상되고 있고, 어느 섹터 하나 멀쩡한 데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종목별로 지지 저항이 무색할이 만큼 폭락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자, 셀트리온도 장 초반에 괜찮았었는데 그냥 밀렸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지금 호가가 상당히 안 좋게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KMW도 마찬가지. 시장이 지금 10% 가까이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으니 멀쩡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개별 종목군이라기보다는 업종을 대표할 수 있는 종목군들로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긴 안목으로 시장 지켜보면서 대응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일 포트폴리오 군들 기관 외국인 수급 상황 한번 볼게요. 셀트리온 기관 외국인 같이 쌍끌이 매도 나왔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외국인이 한 3일째 사들고 있습니다. KMW도 기관은 사들고 있고요. LG화학은 전일 외국인은 매수를 좀 했습니다. 삼성전기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오네요. 삼성전자는 전일 외국인 매수세로 잡히네요. 자, SDI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세. 하이닉스도 기관은 좀 잡아줬고, 자, NC소프트도 기관은 좀 잡아줬고, 카카오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자, 네이버는 외국인 매수세. 자, 농심이 어저께 7% 가까이 올라갔거든요. 그죠? 내수주 중에 경기 방어성의 역할을 하는 음식료 쪽, 농심이 집 밖에를 안 나가면서 사재기 비슷하게 라면들 다 집에 많이 사놓으셨을 거 아닙니까? 농심이 이 하락장에서도 굳건한 모습을 보이네요. 시작합니다. 자, 삼성전자 4% 하락 출발했습니다. 하이닉스도 3.23% 하락 출발. 셀트리온도 3.63% 하락 출발. 자, 거의 3%대 하락 출발했습니다.
자, 코스피는 4%, 4.12% 하락 출발했고요. 코스닥은 3.32% 하락 출발했습니다. 1643입니다. 코스닥은요, 488입니다. 헛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자, 코스닥에서는 기관 외국인 일단 쌍끌이 들어오고요. 코스피에서 기관이 일단 플러스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다행히 프로그램 매수세가 일단 유입되고 있고요. 320억 규모, 그리고 550억 규모로 코스피 코스닥 프로그램 매수세 일단 유입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선물이 무조건적으로 올라가줘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올라가줘야 됩니다. 자, 안전자산으로 대변되는 골드도 폭락입니다. 그죠? 이게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이거죠. 그죠? 다행히 셀트리온 제약 아래꼬리 달면서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KMW도 현재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IT 전기전자 4%, 삼성전자 하이닉스 SDI 4% 추가 하락이고요. 자동차는 5% 이상 하락이고요. 조선주는 하락폭이 더 큽니다. 건설주도 그렇고요. 자, 그에 비하면 셀트리온 삼행제는 비교적 잘 버티는 편이긴 해요. 그죠? 다 골고루 팔았습니다. 골고루. 디스코 적절한 시점에 남아 있는 현금 오늘 굳이 아닙니다. 그래도 시장 안정되는 거 보고 삼성전자에만 집중해요. 잘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시장 급등락하니까 한 방에 7%씩 막 날라댕깁니다. 그러니까 잘 대응하면 되니까요. 화이팅해요.
자, 시장이 낙폭 크게 출발했습니다만 일단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1000억 정도 사주고 있고요. 기관도 한 160억 사주고 있습니다. 기관은 코스피도 127억 정도 사주고 있고 외국인 매도세 현재 크진 않습니다. 123억 정도 매도 나오고 있고 자, 선물도 기관 외국인이 같이 일단 매수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코스피 월봉을 한번 보자면, 자, 여기를 10년 정도부터 박스피, 우리나라 박스피라 그랬거든요. 여기 박스를, 그죠? 엄청나게 몇년 동안 횡보하다가, 자, 상승으로 전환됐습니다만, 한 방에 그냥 그죠? 이 박스피의 하단으로 그냥 치고 내려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등 한번 시도 넣고 뭐 그죠? 여기 저점을 지키려는 노력이 계속 나올 것인지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여기 2011년 그죠? 여기 상황보다는 분명히 한 단계 업된 건 사실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뭐 PBR이라든지 우리나라의 펀더멘탈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지금 1650 라인, 지금 여기 현재 라인은 저가 매수를 한번 해 들어가 볼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지금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니까 좀 섣부르기도 하고요. 일단 추가 하락이 빨리 멈춰야 됩니다. 너무 간단하게 당연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지 몰라도 그 추가 하락을 멈추는 데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외국인이 빨리 매도하던 것을 멈춰야 됩니다. 오늘 그나마 다행으로 50억 매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매도를 멈추고요. 기관이 좀잘 받아주면서 같이 견인을 해야 돼요. 자, 오늘이 그날이 쉽긴 한데, 일단 외국인이 별로 매도를 안 해요. 디스코, 어저께 삼성전자 두 번 안 샀다면 지금 매수. 한번더 매수. 디스코, 어저께 두번안 샀다면 한번더 매수. 하나도 안 쫄린다. 어저께 안 샀으면 한 번밖에 안 샀으면 한번더 매수. 삼성전자. 담담하다니, 다행이네. 다행히 다른 종목군들도 땡겨 올립니다. 셀트리온도 한번더 매수. 디스코, 셀트리온도 한번더 매수.
승부수 거는 겁니다. 거는 겁니다. 승부수. 언제? 언제? 아이, 적어도 기관외국인이 좀 사들어 올라갈 때, 이럴 때 승부수 겁니다. 그죠? 아무 때나 마구 지르는 건 아니고요. 디스코가 그래도 좀 고맙네. 딴게 고마운 게 아니라 몇 개월 지켜봤거든. 몇 개월을 방송을 아침 저녁으로 할때 지켜봐서 그런지 이 폭락장에도 좀 무덤덤하게 잘 버텨주니까 참 고맙네. 다른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우리 유료 회원 내지는 아침에 항상 방송 참여해 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같이 힘내요. 같이 힘냅시다. 야장 독대님 반갑습니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 보자 그랬습니다. 무슨 계산 해보고자 하는가 하면요. 미국이 10, 몇 퍼센트 빠졌습니까? 그죠? 13%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 3%밖에 안 빠져요. 그죠? 왜 그럴까요? 이거 해외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 주식 기초 강의에도 있어요. 뭔가 하면 9.9% 갈 때, 9.9% 갈때 우리나라 관계 없었어요. 9.9% 가고 우리나라 시장 개장했거든요. 우리나라 시장 개장했는데 9.9%의 효과를 하나도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죠? 3% 정도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추가로 12%가 빠져도 3% 정도밖에 빠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샬라방님 반갑습니다. 혼자 하시는 것도 좋은데 같이 하시는 거 좋습니다. 권유 드릴게요. 장중에 시그널 한번 제대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장중에 시그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다. 1번 눌러 이해야. 미국 시장이 폭락이 나와도 그 전에 폭등 나왔을 때 크게 우리나라가 같이 상승한 부분이 없으니까 12% 빠져도 한 3%, 4%밖에 빠지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중국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참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지금 현재 미국 선물이 그래도 1%대 정도 나스닥 선물이 1.77% 상승 중입니다. 그래서 같이 추가 하락은 하지 않고 반등 시도는 나오고 있는데 솔직히 예측 불가입니다. 누가 예측하겠어요? 야, 보십시오. 이게 뭐 똑바른 시장입니까? 개 잡초처럼 움직여요. 입이 막 거칠어 지는데, 거칠 수, 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일반적인 종목을, 이런 종목을 봐도, 야, 뭐 이렇냐, 이럴 텐데, 미국 시장에, 미국 시장. 참, 어이가 없어요. 독일 같은 부분 한번 볼래요? 이거 좀다 지우고 싶은데. 미리 세팅하려니 귀찮다. 이거 그냥 뭐쭉 흘러내립니다. 미국도 뭐, 그죠? 야, 참.
아유, 환율이 또 올라갔네. 안 올라가는 게 이상하지. 1237원입니다. 아유. 금융위기 때 1250원 갔거든요. 지금 뭐 금융위기 못한 상황이 아니죠. 그죠? 일단 다행인 것은요, 외국인이 매도폭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348억 지금 코스피 매도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매도도 아니에요. 이거 뭐 매도도 아닙니다. 그죠? 자, 기관이 좀 사들어오고 있는데, 뭐 이것도 사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저께 뭐 6,800억 팔고 3,400억 파는 것보다는 다행이긴 한데, 코스닥은 좀 사들어옵니다. 아무래도 공매도가, 그죠? 시장 조성자만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니, 공매도 많이 때렸던, 제약바이오라든지, 코스닥, 종목들, 적절하게 컨트롤하면서 아마 환매수 들어올 겁니다. 그죠? 그 기간이 아까처럼 왔다 갔다 이렇게 좀 필요하다 이겁니다. 지수 한 번에 약발 받아가지고 붕붕붕붕 못 날라가요. 그렇죠. 뭐 시스템 트레이딩, 알고리즘 매매라 하죠. 미국 시장과 완전 연동되면서, 그죠?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그죠? 상당한 자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바이오가 빨리 돌았습니다. 일단 다행이에요. 셀트리온 사 그랬습니다. 외국인 오늘도 들어옵니다. 자, 그래도 참 바람직한 것이 사포로님도 그렇고 희망이도 그렇고 방송 내용 중에 조금이라도 저한테 도움 되라고 이렇게 간간이 뉴스도 날려주고 댓글도 남겨주는 거 보니까 상당히 끈끈함이 좀 느껴져요. 고맙습니다. 자, 셀트리온 보합. 그건 아닙니다만, 그죠? 참 어이가 없어서 지금 계속 헛웃음이 나옵니다. 그죠? 최악의 상황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핸드폰하고, 그죠? 반도체 쪽에 많이 들어가는 이 삼성전기의 MLCC, 이게, 그죠? 많이 무너졌는데, 디스코 셀트리온 한번더 추가. 디스코 셀트리온 한번 더 추가. 셀트리온에 그냥 급시다. 삼성전자는 적당히 올라오면 적당히 커버될 거고, 삼성전기 냅둬요. 그냥 나중에 올라오고 딴거좀 차익 실현 딱 하고, 딴거 차익 실현하고 삼성전기 케어하면 돼. 한번더 추가, 셀트리온. 자, 허주마 미국 출시 16일 날 미국에 출시하며 판매에 본격 돌입했다.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죠? 이게 이제 미국 출시가 되고 여러분들이 더잘 알겠습니다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매출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이 셀트리는 헬스케어 봐. 1.9 간다, 이거. 그죠? 여기가 빠르게 돌아서는 거 보니까, 바이오 빠르게 돌아서는 거 보니까, 여기 바이오 그냥 때려버립니다. 셀티는 같이 때렸어. 그죠? 아까 16만 3천에는 4한거 이후로 일단 1,500원 올라가고 있고, 추가 매수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유료방 회원한테 드리고 있는데, 공개방에서 들으신 분들은 참고를 하십시오. 투자의 책임 본인한테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아까 47,500원에 사 했는데, 일단은, 자, 이게 시장이 탁 터나오면 같이 올라올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사 들어간 물량은, 여기 샀으니까 중간이 여기 정도 가격이니까 올라가면 별 문제 없고, 셀트리온은, 그죠? 강하게 올라온다면, 이것도 별로 문제 없고, 자, KMW도 공매도에 상당히 시달리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시장 좀 안정되고 하면 여기 날라댕길 때몇 프로씩 날라댕기는지, 보이시죠? 이 필바닥 6%, 7%막 날라댕기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5G가 요새 나쁘지 않아요. 오늘도 HFR. 자, 중장합니다. RFHR은 또3% 가까이 상승합니다. 5G 관심 가져라 했습니다. 휴대폰 부품 관심에서 좀 배제하십시오. 휴대폰이 잘 팔릴 리가 만무합니다. 밖에 나가 만져보고 시연해보고 그래 사도 사는데 휴대폰 쪽이 좋기야 만무합니다.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상당히 낙폭 심하고 그죠? 자, KMW 플러스 전환했습니다. 5G가 강세 보일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가 삐져났거든요. 그죠? 급락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좋아서 뭐 반등하기보다, 자, 흔히 말하는 기술적 반등, 한 번쯤은 또 나오고, 또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러면, 적당히 올라올 때, 일부 축소하고, 다음에 다시 또 사놓고, 그런 전략을 쓰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코스닥은 빠르게 낙폭 축소하면서 1.63%로 하락세 많이 만회하고 있고요. 코스피는 아직도 3.38%로 조금 강하게 반등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음악 한곡 들으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몇개안 눌러져 있습니다.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 놓으시고, 모든 알림, 종모양 딸랑딸랑, 설정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혼자 하기 힘드실 겁니다. 코치가 필요하다 하시면요,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으니까, 카페 한번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시고,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죠? 닥터케이에게 공식 후원도 가능하니까요. 후원하실 분 후원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상당히 강하게 지금 반등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매수세 계속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 지금 미국 선물 상황 한번 볼게요. 잘안 밀리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이 2% 이상 지금 상승하고 있으니,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도 같이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중요하다? 계속 지속적으로 반등 시도 나오는지, 얼마나 강하게 끌어당기는지가 중요하겠고, 중국 시장 어저께 3% 넘게 빠졌는데, 중국도 미국 시장 선물 분명히 볼 겁니다. 그렇다면 같이 반등 나온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플러스 전환? 그건 쉽게 기대하기 힘듭니다만 낙폭 축소하면서 양봉 시연, 이렇게 낙폭 축소하면서 양봉 시연, 얼마나 양봉을 크게 말아 올리느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관문이 1680입니다. 깨지면 안 되는, 그죠? 여기 저점, 전전일 저점 부위 여기 깨졌기 때문에 첫 번째 관문입니다. 1687 여기를 강하게 돌파해야 되는데, 첫 번째 관문에서 주춤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위에 1750, 그 위에 그냥 줄줄이 저항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심하면 안 돼요. 밤새도록 거의 잠못 잤거든요. 미국이 12% 빠지는 거 보고 참 기겁을 했습니다. 기겁을 했어요. 야, 어떻게 아무런 조치가 전혀 약발을 안 받지? 뭐 너나 할거 없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아침에 참 주식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마음이 상당히 무거우실 텁니다. 그죠? 하지만 잘 이겨나가요. 그죠? 자, 다행인 것이,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1,500억 이상 프로그램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코스피는 1,000억 가까이 들어오다가 한 700억 규모로 조금 처지고는 있습니다만, 프로그램이 안 때리고 있습니다. 일단 사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행이에요. 이번 대응은 저도 점수를 많이 줄수 없습니다. 고맙게도 뭐 칭찬해 주셨는데, 왜냐하면 이런 부위에서 셀트리온도 그렇고요, 이런 부위에서 강하게 반등 한번 나오면 플러스 극대화되기 때문에 던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죠? 한번더 치고 갈수 있거든요. 충분히 시장이 조금만 받쳐줬으면 위로 가는 거거든요. 자, 잘안 죽어요, 셀트리온이. 16만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여기. 안 죽어요, 잘. 나 죽지 않겠습니다. 나 죽지 않겠어. 자, 시장의 큰 전망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외국인의 집중적인 매도를 두드러맞고 있어요. 그러면 5만 7천은 여기 인근에 처질 때 줄여나가라고 말씀 많이 드렸어요. 여기 위에서도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그죠? 여기서 사 팔아 하면서 그죠? 단타도 잘 했고요. 여기를 집중적으로 삼성전자 집중적으로 말씀 안 드렸을 겁니다. 뭘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다? 셀트리온을 말씀 많이 드렸거든요. 시장이 좀 반등 나오면 여기 위로 18만 원 위로 충분히 갈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일단은 빨간불 들어왔습니다. 자, KMW도 일단 빨간불 들어왔어요. 시장은 마이너스입니다. 코스피도 3.37% 빠지는데 셀트리온 잘안 빠져요. 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과 같은 IT 전기전자를 많이 가지고 계신다면 욕심을 많이 줄이시고 저점 매수 잘 했다 하더라도 자, 일단 삼성전자는 5만 원이 중요합니다. 여기를 안 깨야 되는데 전일 뭐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냥 푹 빠져서 시작하는데요. 5만 원에서 약간 주춤할 수 있고요. 강하게 올라타면 5만 4천 원권은 한 번에 때려 죽여도 못 넘어갈 겁니다. 때려 죽여도 한 번에 여기 푹푹푹 못 치고 넘어간다. 그러면 5만 4천 원 인근 오면 잘 끊어내야 돼요. 그리고 눌려주면 다시 사놓고 내가 수익이든 손실이든 그거 생각하면 안 돼요. 코스닥 뭐 갖고 있는데, 삿포로니? 코스닥은 인터넷 결제, 핀테크 쪽과 5G 관심 있다 했습니다. 그쪽이 빠르게 돌았습니다. 그쪽이 빠르게 돌아서요. 바이오도 관심 있다 했습니다. 셀트리온 삼행제. 딴건 관심 없어요. 바이오 중에서 딴건 별로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어요. 바이오가 일단 빨간불 들어오고, 핀테크. 이쪽 빨간불 일단 들어오고, 자, 5G가 강하게 들어옵니다. 게임도 비교적 뭐 양호한 편이네. 비트 컴퓨터, 이거 제가 관심 종목에 올려놨거든요. 그죠? 자, 어디가 가장 빨리 돌아서는가, 그거 중요해요. 비트 컴퓨터도 개별주기 때문에 뭐 언급 잘안 합니다. 언급은 안 하는데, 무너졌죠. 무너졌다가 올라오는 상황이고. 어느 하나 안 무너진 종목이 없기는 없습니다만, 그죠? 셀트리온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KMW 안 잡히고 있는데, LG화학 외국계 약간 매도, 삼성전기 외국계 매수 들어옵니다. 일단 삼성전자 외국계가 많이 안 던져요. 던지는 폭이 작습니다. 자, 지금 현재 9시 30분 현재 외국계 순매수 현황 한번 체크해 볼게요. 삼성전기가 최고 많이 들어오네. 일단 셀트리온 들어온다. 카카오도 일단 들어오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아직도 외국계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SDI 외국계 매도 나오고 있고요. NC소프트 뭐 일일이 열거할 것 없이 뭘 많이 매도한다? 기존의 주도주 성향에 있던 종목들 주도주였으니까 어떻게 됐다? 많이 올랐거든요. 그거 패대기 치는 겁니다. 자기들은 손실이 아니거든요. 손실이든 아니든 자금 빼야 되겠다 싶으니까 많이 차익실현 그래도 수익 좀 많이 난거 위주로 그냥 때립니다 지금. 자, 요것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차익실현하고 셀트리온 쪽으로 아마 들어올 거다. 바이오 그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외국계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알테오젠, 그죠? 셀리버리, 이 정도는 종목들이, 그죠? 괜찮고, 에코프로 BM, RFHIC. 들어온 데가 뻔하잖아요, 지금. 그죠? KH바텍도 들어오긴 하네. 바이오하고, 그죠? 2차전지, 5G 쪽으로 들어온다. 그죠? 평소에 괜찮게 본다는 종목도 삼천당 제약, KH바텍, 이런 종목군들로 외국계 매수세 들어옵니다. 셀트리온 22만원에 물려 있으시면 시간이 한참 걸리겠죠. 근데 아까 사 그랬잖아요. 사도 되나요? 질문하셨지 않습니까? 비중이 22만원대 비중이 얼마고 지금 현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사 들어간다면 단가 많이 낮아지겠네요. 셀트리온이 다른 거 처진 거에 비하면 처진 것도 아닙니다. 셀트리온 다른 거 처진 거에 비하면 자, 미국 선물이 잘안 밀리고 있습니다. 다행이에요. 다행입니다. 평소 같으면 1.7% 뭐2.2% 가면 좋아 죽어야 되는데, 그쵸? 12%씩 빠지니까 이거 뭐 2% 5%가 참, 그죠? 참 무색합니다. 무색해. 자, 일단은 외국인 매도세가 삼성전자에서 조금 덜 나온다는 게참 고무적이고요. 아까보다는 매도세가 외국인 코스피 매도세가 좀 늘긴 했습니다. 천억 가까이 좀 늘었어요. 늘긴 했는데 자, 일본 개장 상황 한번 봅시다. 맞죠? 2%대 일단 하락이네요. 아, 환율은 더 올라갑니다. 1240원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디스코 몇번더살 거였습니까? 한번 정도 더살 거였습니까? 아니면 다 샀습니까?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마이너스 3%대 하락이고 코스닥은 1%대 하락인데, 미국 선물이 지금 현재 2% 이상, 나스닥 선물이 2.71%까지 강하게 반등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시장 오늘 반등 가능하다. 아침에 미국 선물 상승한 거 보고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셀트리온 매수 의견 드렸고요. 시장 반등 같이 강하게 한다면 그 매수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 높네요. 시장이 낙폭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만 미국이 선물이 강하게 반등 지금 하고 있으니까 같이 중국만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면 반등 시도 한번 나올 수 있다. 오늘 미국 선물 계속 상승세 유지하는가 여부 체크해 보시고, 중국 개장 상황 한번 10시 반에 잘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힘들 때일수록 화이팅 하시고요.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 주시고, 좋아요 좀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광고 나올 때 건너뛰게 하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광고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천 방송 올려 놓을 테니까 찬찬히 나중에 공부 한번 해 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전 닥트케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